행복은 누구부터 와야 됩니까? 나 자신부터 와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행복은 나부터 행복해지고, 예전에는 우리 저희 어머님 세대만 봐도요, 자식 먼저, 우선은 네, 부모님 먼저, 남편 먼저, 자식 먼저, 그 다음에 다 순위가 지나친 다음에 나. 그래서 밥 어디서 드셨어요? 부엌에서. 맞습니다. 부엌에서 드셨어요. 그래서 엄마들은 항상 네, 부엌대기. 부엌대기가 맞는데, 엄마의 그런 삶이 행복해 보이셨나요? 아니요. 엄마가 많이 웃으시는 거 보셨어요? 아니요. 못 봤죠? 네. 네. 항상 희생을 강요당했고, 항상 그렇게 사는 게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. 네. 그런데 오늘날 지금 생각해 보면, 지금 내가 주방에서 네, 밥을 그냥 대충 비벼서 먹으면 좀 처량해 보이나요? 안 처량해 보이나요? 처량해 보여요. 처량해 보이죠? 네. 그래서 나를 극진히 대접해주고, 나를 존중해주고, 나를 사랑을 해주고, 자존감과 예,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밖에 외부에 나와서 사회생활 할 때도 당당합니다. 네, 맞습니까? 네. 오케이.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본인하고도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.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, 나의 마음이 어떤지, 네,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다독여주시고 대화를 시도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.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타인을 존중해주고 타인에게 사랑을 나눠드릴 수가 있으세요. 네. 그런데 나의 자존감이 극도로 낮으신 분들이 있죠. 네. 내가 뭐 해? 할 줄 아는 것도 없고.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쁠까? 나는 뭐든 못해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도 사랑하지 않지만 남도 사랑하지 않으세요. 네. 당연하겠죠. 네. 네. 그런데 이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. 이 네. 자존감 지수가 높아지면 뭐가 생깁니까? 자신감! 자신감! 자신감!